자, 41쪽에 오늘 8번째 시간이에요. 시간 많이 갔죠. 어저께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요거 잘 보도록 하세요. 자, 다항식을 fx를 예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qxr이라고 그러는데요. qx랑 r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 파란 글씨만 보자. 여기 파란 글씨. 다항식 뭐라고? 예를 나눈 거를 qx랑 r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얘를 예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양변에 우리 x를 곱한 것까지 했어. 그지? 양변에 얘를 곱한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로 나눈 거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개조를 해서 만들어줬어요. 얘를 개조를 해서 만들어줬어요. 지금 이 상태니까 얘가 곱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2x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지? 2x제곱이 되죠. 얘 곱하면 x가 되죠. 얘 곱하면 x가 되죠. 그러니까 x-2분의 1도 넣어줬어. 넣어줬어. 그래서 지금 아래랑 위에가 같아.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더하기 x랑 r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목이 이 상태로면 2xq 얘를 뺀 나머지니까 2x 곱하기 qx잖아요. 2x 곱하기 qx 목 자체가 없어 여기. 그죠? 목이 틀렸다라는 거야. 아직 안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좀 더 만들어 주도록 해봅시다.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여기 지금 도저히 없잖아요. 지금 R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네. 지금 그지? 얘를 좀 만들어 줄게요. 얘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 공통점이 없잖아요. 일단 x-2분의 1을 갖다가 한번 여기에다가 곱해줘 볼게요. 곱해줘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자, 봅시다. x-2분의 1을 곱해줘 볼게요. x-2분의 1. 그럼 x제곱이 되니까 x 대신 얘를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뭐랑 이 위에 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rx 있죠? 그죠? rx 있죠? 똑같죠? 마이너스 2분의 1 r이니까 뭐만 더해주면 똑같아요? 더하기 2분의 1 r만 하면 위에 거랑 밑에 거 같아요? 틀려요? 같죠? 맞아요. 같은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 x-2분의 1이 있네요. 얘로 묶어보자. x-2분의 1이 있어요. 둘 다. 얘로 묶으면 이 안에 남는 게 뭐예요? 2x랑 qx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r이 있겠죠. 그죠? r 더하기 r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2분의 1 r이 될 거예요. 오, 그러면 얘로 남는 목이 얘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얘가 되는 거네요. 2x 곱하기 qx, 2x 곱하기 qx 더하기 r. 일단 나머지 둘 중에 하나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r. 아,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 한 거는 아까 x까지 곱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찾아봐도 없더라. 그래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요 x-2분의 1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죠? 맞춰준 거예요. 더 빼줬으니까 더 더해줘서 얘 없애준 거예요. 자, 풀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보고 20번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 다른 펜 없어? 빌려줄게. 샤프 빌려줄까? 집에 갈 때도 다항식을 얘를 얘꼴로 나타냈을 때 상수래요. 얘네를 갖다가 구하라는 거죠. 얘를 얘꼴로 나타냈다라는 건 뭐예요? 얘가 얘라고 놔도 되겠죠? 그렇죠.
뭐에 대한 건가? 우리가 이걸 지금 앞에서 잘, 안 배웠었는데, 잠시만요. 41쪽. 이게 조립제법인데요. 잠시만요. 조립제법을 여러 번쓴 거예요. 우리 34쪽 한번 보자. 34쪽. 자, 얘를 등식 이 좌변 봐봐요. 얘가 있고 우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둘다 x에 대한 3승으로 되어 있죠. 그죠? 얘가 항등식일 때 abcd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이 여기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얘를 이렇게 했어요. 주어진 등식을 변형하면 여기 x-1이 세 군데 있죠. 그죠? 세 군데 있으니까 지금 34쪽 하는 거예요. x-1이 세 군데 있으니까 얘를 묶었어요. 얘는 제곱으로 바뀌겠죠? 얘는 1승으로 바뀌고 얘 c만 남을 거예요. d는 따로 놓고요. 얘가 뭐에 해당되냐면 x-3x 더하기 2를 그지 조립제법이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d잖아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게요. 맨 앞에 있었던 거 뭐예요? x의 3승이니까 1, 제곱이 없어서 0, 마이너스 3, 1, 그 다음에 x-1이니까 여기다 1을 넣었던 거 기억나죠? 조립제법. 그래서 얘는 그대로 쓱 내려주고 얘랑 얘랑 곱해서 타고 더하고 얘랑 또 뭐예요?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쓰고 얘랑 얘랑 뭐 어떻게 하는 거다? 내려서 쓰고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쓰고 더해서 쓰고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쓰고 더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쓰고 더해서 우리 d를 구했어요. d를 구했어요. 요거는 지금 얘가 상수 1승 제곱이 되겠죠. 그죠? x-1로 하고 그죠? x의 제곱 x-2가 될 거예요. 나머지 d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d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x-1, 여기도 x-1이 있으니까 x-1로 한번더 묶어줬어요. 그죠? 묶어줬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쓸수 있어요. 얘가 1이지? 1-2 쓰고 x-1로 나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려 쓰고 얘랑 얘랑 곱해서 이렇게 되고 더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이렇게 해서 더했더니 나머지가 0이다. 그 말은 얘로 나눠준 거죠. 그죠? 그랬더니 얘를 나눴더니 얘가 상수항 1차가 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나머지가 C가 0이 나왔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하고, ㄷ과 ㄹ을 뭐 비교? 얘랑 얘랑 틀린 게 뭐예요? 얘랑 얘랑. 여기가 지금 똑같아야 되는 거죠? 얘랑. 뭐예요? 얘가 같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랑 뭐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죠? 얘랑 같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뭐로 나눈 거예요? 얘로 나눈 거랑 마찬가지죠? 나머지는 b가 되는 거고, 그지? 나머지는 b가 되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로 나누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라고 2가 일로 왔죠. 그죠? 조립제법을 쓴 거죠. 그래서 얘가 나머지가 나오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고 얘는 A 값이 되는 거예요. 요 A 값이 되고 얘는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쓴 거예요. 지금.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쓴 거예요. 그래서 A, B, C, D가 다 나왔어요. A, B, C, D가 다 나왔어요. 이 문제는요, 얘가 20번 다시 와서 41쪽 와가지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항등식으로 놓고 풀어야 되겠죠. 푸는데,
아까 x-1이 아니라, 그지? 얘를 조립제법을 써야 되겠죠? 어떻게? 얘를 먼저 해보자. 2, 2, 1, 그죠?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뭘로? 얘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써주고, 그죠?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여기다 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얘랑 얘랑 곱하면 1이 될 테고, 더하면 0이 될 테고, 곱하면 0이 될 테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뭐에 해당돼요? D에 해당이 되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D예요, D. 요 문제 유형이야. 지금 아까 보여줬어요. 조금 아까. 그지? 문제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얘 또, 얘를 묶어서 얘또한번더 하는 거지. 그지? 이걸로 총세 번을 할 거야. 이거를 총세 번을 할 거야. 자, 얘도 마이너스 1로 할 거예요. 얘 내려 쓰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죠? 더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곱하면 3이고요. 더하면 3이에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될 거예요. 얘가 바로 C가 될 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조립제법을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얘 내렸어. 얘 마이너스 2예요. 더하면 마이너스 5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D가 되는 거예요. 얘는 D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된다고? A가 A, B, C, D를 다 더하래.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얘 마이너스 6 5니까 마이너스 1인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요 정도 문제는 우리 중간고사의 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있던 거라고? 조립제법의 활용 필수 유형 17번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이거는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요? 34쪽에 있는 거. 34쪽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꼭할줄 알아야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일이 그지? 요렇게 하고 요거 쓰고 요렇게 하고 요거 쓰고 요렇게 하고 요거 쓰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요렇게 하는 게 좋아? 요렇게 해야 되겠죠? 한 번에 그지? 한 번에 유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 있고 여기서부터 그죠? 계수랑 ABCD 차례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립제법을 세번 쓰는 걸로 하도록 하자. 우리 연습 문제에서도 지금 조립제법을 세번 썼어요. 세 번. 얘로 마이너스 1로 그지 세 번을 썼어요. 여기가 D, C, B, A예요. 그죠? 얘가 D가 되고 C가 되고 이 B죠. B. 꼭 정리해두고 잘 맞추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나오네요. 요새는 추세가 서술형이죠. X가 있고 Y가 있을 때 3승짜리가 나왔네요. 3승짜리. 우리 X 3승 더하기 Y 3승은 할 수가 있겠는데, 그지? 맞아요? 공식에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있는 거, 그죠? 우리 실전에서는 마이너스가 있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재료를 보도록 할게요.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 마이너스 아니, 더하기 3XY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재료가 필요할까요? 아씨, 문제도 잘못 썼네. 이제 마이너스죠. 플러스면 정말 쉬운데, 마이너스라는 것. 이제 마이너스예요. 자, 마이너스죠. 그러면 x-y에 3승하면 여기 곱셈 공식 한번 찾을게요. 곱셈공식의 변형을 안 보고 그냥 이걸 볼게요. 자, 요거의 3승은 마이너스가 6이랑 6에 와요. 그저 두 번째랑 네 번째에 와요. 두 번째랑 네 번째. 얘 묶으면 어떻게 되니? 묶으면 마이너스 3 AB로 묶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가 되나요? A 더하기 B가 되나요? 근데 우리 지금 A 더하기 B를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지금 x-y로만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를 하면, 그럼 마이너스로 하면 어떻게 되나? 얘로 묶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로 묶으면 안 되죠? 플러스로 묶을 거야. 플러스를 해줄 거야. 다 해줄게요. 미안해요. 얘의 3승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3승 마이너스 3배의 x제곱 앞에 거에 뒤에 거 더하기 3배의 x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3승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얘랑 얘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으니까 얘는 더해주고, 그지? 얘는 더하기 3x제곱 y를 해주면 되고, 얘는 빼주면 되죠? 3xy의 제곱, 얘를 해주면 되지? 맞아? 이게 더 있으니까, 이걸 했을 때 얘가 더 있으니까, 얘를 빼주면 될 거예요. 얘를 빼주면 될 거예요. 얘는 묶어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3xy, 그지? 3xy에 이렇게 하면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되겠지? 똑같죠? 맞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더해줘야 되겠지? 원래 있었던 거. 3xy. 맞아요?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데, 뭐를 구해야 돼요? x-y랑 우리가 필요한 건 x-y가 필요하고요. xy가 필요해요. 우리 이걸로 합시다. x랑 y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합시다. x-y를 구합시다. x-y는 두 개를 갖다가 빼주면 돼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1 얘를 해주면 돼요. 얘를 빼주면 얘는 없어지겠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죠?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는 없어지니까. 맞죠? 맞죠? 자, 두 개, xy 두 개를 곱해 볼게요. 두 배의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두 배의 루트 3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죠? 얘를 곱하면, 4분의 3 빼기 1이 될 거예요. 3 빼기 1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저거에다가 x-y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의 3제곱 더하기 3배의 xy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x-y가 마이너스 1이죠. 더하기 3배의 xy가 2분의 1이에요. 얘만 계산해주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더하기 2분의 3. 얘네 없어져서 얘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될 거야.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이게 곱셈 공식, 그죠? 6번이에요. 6번의 변형이 될 거예요. 6번의 변형. 보통은 합과 곱을 가지고 구하는데, 차를 갖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데, 얼마든지 요거를 딱 써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 거예요. 그래서, 아, 차랑 곱이 필요하구나를 보고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22번 보도록 하죠. 22번.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얘는요, x0 나누어 떨어진대요. 얘로 나누면 4, 나머지가 4래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fx를, 얘로도 나누고, 얘로도 나눈다, 얘로도 나눠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한 가지씩 해볼게요. 얘를 한번 써보자. 얘로 나누면 4가 남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을 넣으면 나머지가 4가 남는다라는 게 바로 이 말인가요? f-2가 4라는 건가요? 그죠?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fx 얘를 갖다가 얘가 자, 쟤를 한번 써볼게요. fx예요. fx예요. fx를 얘로 나눈대요. x-2의 제곱 x 더하기 2 얘로 나누었을 때 우리 목을 갖다가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qx라고 합시다. 목을 qx라고 우리 얘가 제곱하고 또 1승 있으니까 3차로 나누는 거죠. 3차로 나누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2차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2차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2차를 써주십시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넣는 거야. 왜? 우리는 3차, 얘가 3차잖아요. 3차로 나누기 때문에 2차다, 2차로 써준 거야. 알았지? 있었잖아. 28페이지에 있죠. 다항식 나눗셈에서 나누는 식의 차수에 따라서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3차식으로 나누면 예. 그죠? 맞아요? 이것도 써줘야겠네. 단 ABC는 산수. 단, 이거 단 ABC는 산수. 그까 좀 완벽하네요. 그죠? 자, 왜 3차로 나눠서 2차야. 여기까지 썼어요. 근데 여기서 좀 민감한 게 얘로 f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 얘 여기 있잖아. 그지? 얘 여기 있잖아. 얘가 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달리 얘기해서 이 나머지도 얘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네. 나머지도 얘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네. 아예 남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 맞죠? 얘도 얘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야. 이 말이 fx가 얘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제가 제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 나머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뭐로 얘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야.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도 x의 2차, 얘도 2차예요.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뭘 써줘야 돼? a를 써줘야 되겠네. 맞아? 이게 이 말이죠. 맞잖아요. 같은 차인데 뭘? 응? 개수만 맞춰주면 되죠. 그죠? 그 말은 뭐야? 우리는 여기에서 얘 대신 얘를 써도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써도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FX가 X-2의 제곱 X 더하기 2 QX 더하기 A X-2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우리 얘를 써먹어야 되겠지. 그지? 얘를 써먹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겠네. 그지? 그죠? 얘 F-2는 4잖아요. 양변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 이게 얘가 마이너스 F-, 아니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야. 여기는 쭉 0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남겠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예요? 얘가 뭐라고 그랬어? 4라며? 4는 16A. 맞아요? 따라서 A는 4분의 1이면 딱 좋겠네. 그죠? 여기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우리 뭐예요? 얘가 바로 나머지죠? ABC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지? 맞죠?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은 4분의 1 X-2의 제곱 얘를 써주시면 돼요. 얘가 답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또 fx는 얘로 나누면 4가 남는데, 얘로 나누면 4가 남는데, f-2는 4를 하나 얻었어. 그죠? 그 다음에 fx를 얘로 나누면, fx를 얘로 나누면 뭐기 얘고, 그죠? 나머지를 구하래. 그지? 나머지를 3차로 나누니까 2차라고 났어요. 그죠? 3차로 나누니까 2차로 났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fx가 얘로 나눠 떨어진다며. 얘로만 나눠도 이딴 나머지 이딴 새끼 없는 거예요. 맞아? 그 말은 목이 좀 바뀌겠지. 대신 얘는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얘로 나누면 이 인수들의 곱으로 끝나는 거야. 여기 나머지 지저분한 덧셈 없어. 그죠? 그럼 얘도 2차고 얘도 2차니까 여기 A만 붙으면 같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 대신 얘를 썼어. 이거는 미지수가 3개나 되는데 얘는 1개잖아. 그지? 맞아요. 우리 항등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이 구한 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 쭉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를 양변에 넣었죠. 그랬더니 여기다가 넣었어. 그래서 얘가 뭐야? 4잖아. 그지? 얘 4.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니까, 그지?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16a가 돼서 a를 구하고, 여기서 나머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 네모에다가 넣어서 구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음 문제를. 다음 문제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23번 하면.
F1이에요. F 첫 번째 게, 그죠? 얘래요. 요거를 만족할 때 7번째, 그죠? 이게 7이면은 X의 개수를 구하래요. X의 1승에 이런 개수, 이 X 앞에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구하래요. 여기에서 준 거대로 해볼까, 우리? F7의 X에요. 7번째 건가 봐요. 얘는 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로 계산하면. 얘로 하면. 엔 대신 한번 6을 넣어봐요, 6. 6을 넣으면 7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게 된 거지, 그지? 맞아요? 그러면 요거랑 같은 건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F6에다가 X 더하기, 6이 되겠죠? 맞아요? 요거랑 요거랑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거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얘랑 같은 게또뭐 있을까? 5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5 넣으면 6 되잖아요. 그죠? 맞아? 여기다가 5 넣어야 되겠지. 5 넣으면 얘 대신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x 더하기 5가 x 대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x 대신 x 더하기 5를 넣을 거야. x 더하기 5, x 더하기 6부터 쓸게요. 6은 있는 거니까, 그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돼요.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6이 이렇게, 7이 이렇게 되고, 6이 이렇게 되고, 5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계속 나가겠죠? 계속 나가겠죠? 그러면 F1은 어떻게 되나요? F1은? 요 구조를 보면 1로 끝나겠지? 1로 끝나겠지, 그지? 1로 끝날 거 아니야. X로 시작할 거 아니야. 더하기 뭐부터 시작해? 6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6, 5, 4, 3, 2, 1 요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6, 5, 4, 3, 2, 1다 더하면 10, 20, 21이네요. 그죠? F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21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F1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라 그랬어요? 맞아? 저거라 그랬어요. 무슨 차이에요? 여기에서 X 대신, 여기에 있는 X 대신 X 더하기 21을 써주면 돼요. 알았죠? X 더하기 21을 써주면 돼요. X 더하기 21의 제곱 더하기 3배의 X 더하기 21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 구할 필요가 없고요. 다 구할 필요가 없고요. X의 개수만 구하면 돼요. 그치? X의 개수는, 요 안에도 하나가 있겠지. 그지? 21x가 요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는 3x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거 다 더하면 42, 45가 되나요? 그죠? 45가 될 거예요. 45가, 45x에서 답은 45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잘 필기하세요. 요거. 자, 오늘 여기까지.